애들 게임 규칙 단순해. 네, 이런 간식이 이번 드라마 계기로 한국 전통 음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너무 무한한 관심을 주셔갖고 저희는 이제 달고나인으로서 너무 행복하고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이 달고나는 그냥 먹는 것뿐 아니라 이제 이렇게 게임도 가능해요. 이렇게 성공하면 하나를 더 먹는 게임인데 달고 씁쓸하고 그냥 너무 맛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뭐 평균적으로 뭐 하루 한 100명 정도 오면 지금은 한 200명 뭐 300명 오기는 오는데 오셔도 못 사지 그냥. 우리도 여기 총을 갖다 놓고 봐. 그냥 너무 진짜로 너무 신선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저희 아빠랑 할머니한테 달고나 뽑기 이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가지고 옛날부터 궁금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외국 분들이 많이 알게 돼서 되게 뿌듯해요. 저희 세계로 달고나 이번에 노란 거. 저는 여기 별 고향으로 만들러 왔는데요. 어렸을 때 재밌게 하던 달고나 게임이 그 드라마 속에서는 실패하면 죽음으로 이어지는 그런 살벌한 놀이로 변해가지고 약간 무섭기도 하고 어렸을 때 하던 걸 다시 봐서 반갑기도 했습니다. 제가 드라마 속으로 들어간다면 아마 주인공 456번처럼 열심히 집중해서 잘 해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해, 그치?